무슨 일입니까? 김만규 씨와 따님의 일에 회사가 책임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김현정 씨가 하루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돕겠습니다. 여기 변호사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고요. 갑자기 왜 이러죠? 또 뭘 원하는 겁니까? 백 팀장님, 현정 씨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게 요구 조건입니다. 서로도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. 우리 팀장님은 완벽주의자다. 뭐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다. 그래서 팀장님 앞에선 자꾸 주눅이 든다. 이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. 현정 씨 하나 정도 빠져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. 죄송합니다. 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. 아, 됐어. 급한 거니까 내가 할게. 현정 씨, 괜찮아요?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. 아니야, 괜찮다. 내가 잘못한 거니까. 언제부턴가 팀장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도 무서웠다. 너 같은 게 왜 아직도 여기 붙어 있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. 어이, 현정 씨,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둡다? 팀장님 때문에 그러죠. 보통 아닌 거 아시면서. 뭐가 안 어려운 사람 있어? 다 적응하고 사는 거지 뭐. 죄송합니다. 웃어야 한다. 말귀를 못 알아들어? 힘들어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.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.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요, 팀장님? 이유를 모르겠네.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. 근데 현정 씨는 뭐가 좋다고 자꾸 웃어? 네? 그렇게 진중한 면이 없으니까 일을 이 모양으로 하는 거 아닌가? 아,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, 김현정 씨는. 왔어? 밥 지금 막 했는데. 됐어, 안 먹어. 아빠에게 또 화를 내고 말았다. 현정아.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. 그냥 좀 더. 그럼 나한테도 화가 난다. 아빠, 사실은 나 도망치고 싶어요. 이대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현정 씨, 지금 많이 안 좋네요.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.